집안일 할 때 네. 이럴 때도 약간씩 이렇게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좀 심한 운동을 할 때는 통증이 좀 심했죠. 그게 이제 15년, 10여 년 넘도록 그 증상이 계속 됐는데 그냥 방치를 했던 거죠. 협심증이요. 협심증이요? 아. 네. 서동 선생님 따라해서 계속 동작 크게. 오. 네. 오, 잘하신다. 오, 선미영 씨 진짜 잘하세요. 청소, 네. 진짜 청소 제대로 하시네요. 오. 때가 쏙, 때가 쏙. 와. 이야. 오. 이 장난 아닌데? 자, 이제 다음 반대 반대. 이만기 씨만 엇박자 느낌. 맛있게 혈액 대청소하는 묵은지 오징어 만두 대공개. 저희 가족은 모두 그 혈액오염 가족력이 있어요. 아버지는 60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역시나 60대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그 해에 저도 혈액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단 결과 네. 협심증이에요. 협심증이요? 아, 네. 네. 아니, 협심증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협심증. 정확하게 어떤 질환일까요? 우리가 흔히 심장마비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돌연사를 일으키는 심근경색은 좁아진 혈관에 이제 피떡, 혈전이 딱 막아서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심장 근육 일부가 괴사해서 생기는 거고 협심증은 심장 근육이 산소가 필요한데 충분히 혈액 공급을 안 해주면 무언가 신호를 보내겠죠. 이게 협심증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심증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간과하고 그냥 지나갔다가는 결국에는 피떡이 딱 막아버리는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 미영 씨는 실례지만 나이가 몇 살이세요? 올해 49이요. 어머 반갑다 친구야. 그래요? 아, 저랑 동갑이네요. 저희도 49이지만 저희 아직 청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네네. 친구야? 병원에서 원래 협심증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대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딱 갔는데 그때 30대였거든요. 협심증 왔을 때가. 근데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봐요. 아, 젊은 왜? 사람이 처음 저밖에 없어요. 왜 왔냐고? 네, 왜 왔냐? 왜 왔냐고? 너 왜 왔냐? 아니 근데 아이고. 저는 너무 궁금한 게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전조 증상이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아, 당연히 있었죠. 제가 겪은 전조 증상은 협심증, 전조 증상은 허야! 가슴 통증이었어요. 가슴 통증? 네. 아, 저는 협심증 앓기 그 10여 년 전부터 네. 미세하게 가슴 통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약간씩 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 가슴 통증이 있었는데 청소기 돌리거나 아니면은 집안일 할 때 네. 이럴 때도 약간씩 이렇게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좀 심한 운동을 할 때는 통증이 좀 심했죠. 그게 이제 15년, 10여 년 넘도록 그 증상이 계속 됐는데 그냥 방치를 했던 거죠. 그 아픈 정도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지 궁금해요. 그 아픈 정도는 뭔가 가슴을 쥐어짜듯이 이렇게 할킨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나면서 숨을 잘 못 쉬고 식은땀 나고 그리고 움직이지를 못했죠. 그 정도로 좀 심하니까. 병원에서 뭐라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왜 이제 왔냐? 조금만 늦게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 이러면서 협심증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시술까지 했죠.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밝게 이야기해 주셨지만 네.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30대 그런 일이 건강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죠. 그러니까. 젊으니까. 앞서 이유진 씨도 그렇고 잘 모르시는 거죠. 네. 젊은 나이 이런 것들이 발생할 거라 생각을 못 하니까. 서동주 선생님, 가슴 통증이 협심증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제가 이제 화면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영상은 바로 이제 불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영상이에요. 시술 영상인데 지금 보시면 혈관이 끝에 부위가 잘 안 보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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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태로 혈관이 지금 막혀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심장 근육으로 제대로 된 혈류를 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막힌 거랑 정상적인 거랑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맞아요. 정상 혈관이랑 비교했을 때 딱 막힌 게 네. 보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시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조기에 치료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한데 지금 심장혈관으로 제대로 이제 혈류가 공급되지 않게 되면 우리 몸에서 신호가 바로 가슴 통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가슴 통증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체크 포인트를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운동 후에 가슴 통증이 생긴다. 두 번째, 흉통이 한 5분 이상, 근데 30분을 넘어가지 않는 그 범위에서 가슴 통증이 있다. 또 이제 남자분들이랑 여성분들의 차이가 있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형적으로 가슴이 약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조금 호소하는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는 화병 있잖아요. 화병 형태로 약간 답답하고 혹은 소화불량 형태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혹은 통증이 이렇게 미세하게 약한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일상생활이나 이렇게 격한 운동을 할 때도 그럼 별 문제는 지금 없는 거예요? 저기도? 네, 아무 문제 없어요. 흉통도 전혀 없고 제가 정말 열심히 혈액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튼튼한 강심장이 됐습니다. 강심장. 네. 그 전에는 뭐 식습관이나 뭐 생활 습관이 좀 나빴던 게 있었나요? 맞죠. 어떤 거였죠? 제가 밥만 먹는데 밥을 흰 쌀밥만. 야, 밥솥이셨구나. 예. 흰 쌀밥을 한 두 공기씩 먹었어요. 매 끼니마다. 매 끼니마다 두 공기요? 예. 네. 이야. 그리고 지민 씨 친구분 맞네요. 맞네. 친구야. 맞네. 좋아. 네. 그리고요. 그리고 운동을 전혀 못했죠. 그러니까 관심도 없었고 건강에 관심이 없으니까 운동을 전혀 못하고 또 안 했고. 네. 저희가 이제 보통 병원에 협심증이 의심돼서 오시게 되면 저희가 뭐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 그리고 또 하나의 검사를 하는데 바로 운동 부하 검사예요. 이 검사 도중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협심증으로 진단하게 되는데 심장이 얼마나 튼튼해졌는지 알 수 있는 테스트가 있는데요.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심박수를 올리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거죠. 우리 해봐요. 그럼 해보시겠어요? 그럼 진단 받는 거네. 진단 받는 거죠. 진단 받는 거. 자, 이렇게 앞에 세 분 나와 계시는데 지금부터 동작 두 개를 보여줄 겁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심장 건강 체크법. 먼저 양손을 맞잡고 위로 뻗어줍니다. 그 다음 무릎은 올리고 팔은 내리며 교차해 주는데요. 25초씩 양쪽 모두 실시해 주세요. 네, 지금 보여드린 운동은 우리가 단시간에 심장 박동수를 약 두 배 정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고강도 운동이에요. 근데 이 운동할 때 약간의 숨을 차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가슴 통증이나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없다고 하면 심혈관 상태, 심장 혈관 상태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동 선생님 따라해서 계속 동작 크게. 잘하신다. 선미영 씨 진짜 잘하셔. 청소, 진짜 청소 제대로 하시네요. 때가 쏙, 때가 쏙. 와. 이야. 오. 이 장난 아닌데? 자, 이제 다음 반대. 이만기 씨만 엇박자 느낌. 박자가 안 맞아. 자, 같이 가잖아요. 같이. 네. 자, 홍지민 씨 약간 지쳤나요? 지금 친구분은 지금 열심히 청소 중이신데. 청소 들으셔야 돼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네. 나는 여성분은 질 수 없다. 천하 장사인데. 내가 빨라간다. 양쪽 두 분이 약간 힘들어 하시는 것 같네요. 힘든데? 네. 자, 자, 이제 50초 하셨습니다. 선미영 씨 거뜨네요. 네. 안 힘드세요? 예? 네? 안 힘드세요? 약간 뭐 숨 차는 건 있는데. 이만기 씨 어떠십니까? 약간 호흡은 호흡 정도. 힘드는데 네. 내 젊은 사람들 하려 하니까. 근데 아직도 통증이 있거나 뭐 어지럽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네. 근데 너무 궁금한 게 아니 협심증에 재발이 올 수 있다고 진단을 받았잖아요. 우리 미영 씨는. 근데 지금 같이 운동해 보니까 아니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그러니까. 건강하신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운동을 하는 게 살려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운동을 얼마 동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거의 매일 해요. 매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한 30분에 1시간? 운동 루틴이 생길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운동 루틴이 생길 정도까지 열심히 하셨다니까 궁금합니다. 어떤 루틴인지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약간 속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걸으시네. 빨리 걷는데? 속도가? 아침에 좀 빨리 걷기. 한 7, 8 정도 남겨야지. 선명 씨 얼마나 저렇게 걸으세요?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1시간 네. 저렇게 건다고요? 야외에서? 지금 앞에 남편분이 찍어주시면 같이 네. 저기... 남편분 뛰고 있는데? 달리고 계시네. 네. 매일 속보 1시간은 기본. 근력 운동까지 빼먹지 않는다는 선미영 씨. 와, 그럼 지금까지 운동만 한 거예요? 그럼 다른 건 없고? 식단 이런 거 식단도 바꿨죠. 예. 바로 바꿨죠. 제가
엄청 밥을 좋아해가지고 네. 그때 말씀드렸듯이 흰쌀밥을 매 끼니마다 막 두 끼씩 먹었고 근데 그게 탄수화물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근데 보통 이제 나는 기름진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삼겹살도 잘 안 먹는데 내 혈관에 왜 이렇게 지방이 쌓였어? 이렇게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대부분 그런 분들의 문제는 탄수화물에 있습니다. 두 공기씩 이렇게 많이 드시게 되면 에너지로 쓰이고 남는 탄수화물이 어디로 가냐면 중성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혈액 속에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밥 두 공기 드시던 거 줄이신 건 정말 잘하신 거고요. 또 식단을 바꾸셨다고 하니까 또 그건 또 어떻게 바꾸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궁금해요. 네, 선미영 씨의 바뀌신 하루 식단을 한번 살펴볼까요? 식단을 보여주고 계신데 서재범 선생님 샐러드 어떤가요? 네, 일단 뭐 아침을 보니까 샐러드를 아주 간단하게 드시는 거는 잘하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잡곡밥 드시는 거 잘하고 계시고 흰쌀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공기에서 줄인 거 흰쌀밥 두 공기는 너무 많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절대량이 너무 많아서도 문제였고 그래서 잘 줄이시고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저 저녁 메뉴 있잖아요. 저녁 식단. 김치? 저거 뭐 돌돌 말려 있어가지고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 저녁 식단은 뭐예요? 제가 저녁을 굶거나 적게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에요. 진짜 친구 맞네. 친구 나도 그래. 그만 내가 안다. 그지 힘들어 그지. 힘들어. 밥을 배제하고 배를 채우면서도 건강한 먹을 거리를 먹었어요. 그럼 그 건강한 식혜로라 건강이 더 좋아졌다고 자부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친구야 나 그거 네, 정말 알려줘.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하다. 나 필요해. 저녁 식단 자 바로 공개해 주세요. 맛있게 혈액 대청소하는 묵은지 오징어 만두 대공개. 자 어떤 요리죠? 이 계절에 딱 맞는 묵은지 오징어 만두예요. 이름만 들어도 맛있겠다. 묵은지랑 오징어랑 만두. 내가 다 좋아하는 거야. 내 스타일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요즘 같은 날씨에. 이야, 재료 소개 부탁드려요. 만두나 해서 좋다 일단.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아니 제가 오징어 너무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 게 뭐 있습니까? 다 좋아해. 좋아한대. 아니 근데 또 오징어는 특별히 또 사랑해요 제가. 근데 이 네. 오징어가 진짜로 혈액을 맑게 하게 하는 식재료가 되는 건가요? 우리 그 마른 오징어 보면 좀 희끗희끗하게 묻어있는 흰색 가루 보신 적 네. 있으시죠? 그 흰색 결정이 타우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이 타우린은요 수용성이다 보니까 원래는 오징어 체액에 녹아 있다가 오징어를 말리면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흰색 결정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 타우린이 우리 심장과 혈관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심장 세포 안에 있는 칼슘의 농도를 조절을 해서 우리 심장 근육이 펌프질을 잘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순환도 잘 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100g 기준으로 봤을 때 소고기의 약 10배 이상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오징어 묵은지 만두 한번 만들어 볼까요? 묵은지는 일단은 씻어서 물기를 빼주시고요. 네. 그리고 손질한 오징어는 믹서에 마늘과 함께 갈아줍니다. 갈아버리는구나. 그게 비법이구나. 네. 이렇게 돼. 생각도 못했다. 무는 살짝 물에 데쳐서 물기를 꽉 짜주시고 잘게 다져주세요. 더 작게 다질수록 맛있겠죠. 네. 그리고 이 다진 오징어에 무 넣어주시고요. 네. 오징어에 무, 깻잎, 참기름, 후추를 넣고 버무려주세요. 소금 간은 안 해요? 이거 묵은지로 네, 피로 사용을 하니까 간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렇구나. 네, 꿀팁이다. 네. 많이 넣어주세요. 지금 재료 만드는데 입에서 이렇게 침이 돌기는 또 처음이었겠어. 묵은지가 와 진짜. 소를 넣고요. 네. 그리고 얼마나 와 이렇게 말고. 이거 너무 괜찮다. 벌써 맛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어머 어머. 와 이거 맛 없으면 이상한 거다. 와 이런 식으로 지금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찌나요? 네, 요거를 네. 이제 찜기에 쪄야죠. 15분에서 20분 정도 쪄주시면 돼요. 기다릴 수 있어요. 충분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수 세나요? 몇 개 넣었어? 몇 개? 몇 개? 딱 맞아. 딱 맞아요. 하나도 더 만들지. 나는 두 개 먹어야 되는데. 딱 맞아. 궁금한 게
이 만두 속 재료로 특이하게 무를 쓰셨는데 아니 이 무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네, 보통 무는 이제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무에는 지방분해 효소도 풍부하게 들어있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우리 혈관 내에 있는 지방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혈액 건강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자, 관련 실험이 있는데요. 동맥경화에 걸린 지에게 12주 동안 무 추출물을 먹여봤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어들었고요. 또 혈관 직경도 넓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나는 가을 무는요. 인삼보다 좋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 자, 거의 완성이 됐나요? 됐는데 한번 우리 볼까요? 지금 벌써 냄새가. 오, 진짜 나요. 묵은지 오징어 만두 완성입니다. 포함 만두 있어서 저녁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아, 예. 그래볼까요? 네. 네. 야, 이 속맛은. 맛있다. 저기 꽉 찼어요. 오, 근데 오징어가. 향이 너무 좋다. 아니, 저는 오징어를 갈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속이 좀 물컹물컹 하진 않을까 조금 걱정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식감이. 엄청 탄력 있고 약간 동그랑땡 느낌이에요. 쫀득쫀득하게 어떻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잘 붙어있고 오징어 식감 완전 다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야. 그리고 이 묵은지하고 같이 이렇게 조화로움이 엄청 맛있네요. 와. 양파 와인에 묵은지 오징어 딱 먹으면 그냥 안에 있는 혈액은 그냥 깨끗해질 것 같다는 느낌 들어요. 정말 오늘 이렇게 맛있는 요리도 소개해 주시고 좋은 이야기 해주신 선미영 씨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묵은지 오징어 만두 드시고 혈액 관리에 도움받으세요.